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6 플러스는 노바백스, 알리바바 그룹 홀딩, 보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12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9% 상승했고 S&P 500은 0.1%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은 0.59%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61%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9개 섹터가 상승했고 2개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부동산이 1.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산업재가 1.34%, 유틸리티가 1.28%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0.9% 하락했고요. IT가 0.7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님스탁은 오늘 변동성이 크지 않은 하루였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베리가 오늘 10.75% 상승했고요. 코스가 10.55% 상승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8.56% 상승했고 게임스탑은 1.73% 그리고 락켓컴퍼니는 3.1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입니다. 10.34% 상승했고요. 뒤를 이어서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즈, 항공방산업체인 보잉,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항공운송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자동차 업체인 제네럴 모터스,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항공운송업체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자동차 업체인 포드모터, 그리고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 움직임이 뚜렷해 보였고요.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뷰티 소매유통업체인 얼타뷰티가 8.4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건설업체인 레나, 전자기기 설계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주택건설업체인 DR 호튼,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서비스나우,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캐벗 오일앤가스, 질소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의료진단 및 분석업체인 퍼킨엘머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0.76% 하락했는데요. 시티그룹이 자동차 사업에서의 시장 기회가 막대하고 또 이는 시가총액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기회라고 전망하면서 주주가치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50를 유지했고요. 모건스탠리는 아이폰 수요가 견고하고 또한 최근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164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58% 하락했는데요. 시장조사기관인 NPD그룹에 따르면 지난 2월 비디오 게임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46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닌텐도가 스위치와 슈퍼마리오 시리즈로 가장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존닷컴은 0.77% 하락했고요. 에버코어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른 리테일 업체들의 수익성을 전망한 결과 동사와 코스트코 홀세일, 홈디포, 로우스, 셔윈 윌리엄스 정도가 경쟁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반면에 달러트리와 달러제네럴 등 달러스토어와 크로거,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등 일반 그 소매 상점, 그로서리 스토어하고 자동차, 중고차 업체들의 실적은 좋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2.42% 하락했고, 페이스북은 2% 하락했는데요. 이두 기업은 개별 이슈는 특별한 개별 이슈는 없었고, 전일 반독점 규제 관련된 인사 관련된 영향으로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0.84% 하락했습니다. 뉴 스트리트 리서치는 동사가 2023년까지 200만 대의 차량을 인도하고 총 9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또 2030년까지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체 중에 오늘 로즈타운 모터스에 대해서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부정확한 정보로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즈타운 모터스가 오늘 16.54%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빅6의 장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0.02% 하락하는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6%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닷컴은 0.04% 상승 중이고요. 알파벳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0.02% 소폭 하락 중이고, 테슬라는 0.18%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가 10.3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VIAC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오프라 윈프리 쇼에 해리 왕자 부부가 출연해서 그 해당 인터뷰 프로그램을 1,700만 명이 시청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서 프로스포츠가 정상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스포츠 베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들 미디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개월간 바이아콤 CBS의 주가는 51% 상승했고요. 최근 6개월간은 195% 상승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시티그룹이 바이아콤 CBS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9달러에서 92달러로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요. 주가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오늘 동종업체인 AMC 네트워크스가 6.83% 상승했고요. 디스커버리가 6.17% 상승했습니다. 또한 박스 코퍼레이션도 2.23% 상승했고요. 전일 구독자에 대한 일부 서비스 제한을 언급했던 넷플릭스는 0.9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컴 CBS는 장마감 후에 0.06% 추가 상승 중입니다. 반면 S&P 500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뷰티 소매 유통 업체인 얼타 뷰티는 오늘 8.4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LTA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 감소했고, EPS는 12.3% 감소하면서 모두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부진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경영진 교체 소식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 6개월간 얼타뷰티의 주가는 52%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양호한 실적과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포시마크가 19.9% 급락했고요. 양호한 실적과 함께 양호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전자서명 플랫폼 업체인 다큐사인은 6.6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던 패션 액세서리 소매 유통 업체인 버클도 0.05%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양호한 실적과 양호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스키 리조트 업체인
매일 리조트는 3.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얼타뷰티는 장마감 후에도 0.04%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물제약업체인 노바백스가 오늘 8.07%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네 글자 NVAX이고요. 영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3상에서 96.4%의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18세부터 84세에 이르는 성인 15,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고요. 65세 이상은 27%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실시한 임상 2B 실험에서는 48.6%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전일 마감 후에 이런 소식이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감 후 시장에서 23% 급등했었고요. 오늘 장전 시장에서도 16% 넘게 급등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실험에 착수한 사노피와 또 트랜슬레이트 바이오도 오늘 주가가 0.35% 그리고 2.16% 각각 상승했고요. 반면에 모더나는 2.48% 하락했습니다. 노바백스는 장마감 후에는 0.13%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이 오늘 3.7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ABA입니다.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이 동사에 대해서 9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영향인데요. 동사에 대한 규제를 푸는 대신에 창업자인 그러니까 마윈 회장과의 거리를 두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날 엔트그룹의 CEO인 사이먼 후도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하면서 경영진 교체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제안을 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1개월간 알리바바 그룹 홀딩은 10% 정도 하락했고요. 오늘 중국 관련 업체 중에 JD.com이 6.66% 하락했고 바이두는 2.9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은 장마감 후에는 0.12% 상승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으로 항공 및 방산업체인 보잉이 오늘 6.82%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티커 알파벳 두 글자 BA이고요. 민간 투자 회사인 777 파트너스가 보잉 737 맥스 항공기 2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0대의 추가 구매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전일 사우스웨스트 어라인이 737 맥스 10여 대를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서 대규모 판매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최근 5개월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동종업체인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0.25% 하락했고요. 또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는 3.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잉은 장마감 후에 0.01%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Japan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J이고요. 오늘 1.32% 상승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301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6년 3월 블랙락이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32억 달러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토요타 모토로 전체의 3.8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WJ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벵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펀드 ETF 쉐어즈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VNQ이고요. 1.68% 상승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섹터의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이에 따라 본 ETF의 상승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65개의 부동산 보유 및 운영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대부분 리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뱅가드 그룹이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37억 달러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뱅가드가 운영하고 있는 뱅가드 부동산 펀드로 전체의 11.98%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도 0.07%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커머너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글로벌 X 우라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RA이고요. 2.94%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8개의 우라늄 채굴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0년 11월 글로벌 X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4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나다 소재의 우라늄 그 발굴 최강 업체인데요. 케메코라는 회사입니다. 전체의 23.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05% 소폭 하락 중에 있네요. 이상으로 2021년 3월 마지막 3월 세 번째 금요일 특징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주간 일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